장구섬은 오늘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대학 장구 서문할 때는 주로 철학과 과학의 차이, 철학에서 또 탐구해야 할 진리들이 뭔지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래서 철학 공부 혹시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 그 전에 대학 장구서 했던 그 유튜브를 많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중용 장구서에서는 철학적 이런 그 대학 장구서에서 철학적 진리의 뭐 근본 원리, 보편 법칙 나눠서 설명드린 거에 비해서는 지금 양심과 욕심의 구분 이런 쪽 설명을 더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서로 보완이 되니까 조금 구별되는 내용이 더 강조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유튜브의 제목은 뭘로 올라갔죠? 대학 중용, 대학과 중용, 예. 유교 철학의 핵심, 대학과 중용. 예. 지금 뭐 대학 장구서, 중용 장구서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지금 대학 장구, 중용 장구를 모르기 때문에 제목을 대학과 중용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자가 쓴 이제 좀 명문장이죠. 조선 선비들은 이거 다 외웠습니다. 둘둘 외워서 자기 철학적 기반으로 삼은 내용들이에요. 누가 이런 거를 설명 더 잘하느냐 가지고 500년간 다퉜으니까 누가 주자의 뜻에 더 부합하느냐. 어떻게 보면은 그 조선 정신계라는 건 주자의 지배를 받은 거죠.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고요. 주자 철학에서 더 나가는 것을, 주자 철학을 극복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자 철학을 잘 배우는 것을 추구했다. 이런 점에서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주자 철학을 다들 극복하죠. 극복하면서도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러면서도 주자의 뜻이 이럴 것이다. 주자도 나한테 동의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그 기준으로는 계속 주자를 쓰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그냥 뭐 주자 뜻 하고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가면 그런 분들이 등장하면 사문난적이라고 사문이 유교예요. 유교 원래는 예 이게 우리 문중이란 뜻이에요. 우리 문중. 그러니까 그냥 이게 여기엔 유교란 말이 없는데 이것 사자를 써가지고 사문 그러면 이제 우리 문중, 우리 문중을 어지럽히는 난적이다, 어지럽히는 도적이다 이래가지고 사문난적으로 찍히면 이제 벼슬길도 좀 힘들어지고 향교에서 찍히죠. 선비대접을 못 받죠. 아이고. 사문난적이다 그래서 도교 이런 거 공부하거나 불교 공부하거나 이러면 아무튼 찍힙니다. 사문난적. 주자이론의 반대에도 찍힙니다. 그래서 사상독재가 심했던 나라죠. 조선이. 그런 부분은 문제점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제가 조선 철학의 좋은 점, 우리가 꼭 계승해야 될 점도 강조하지만 문제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엄청 지대한 영향을 줘요. 주자란 분이 대단한 게. 아무튼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까지 해서 이 동아시아 전체를 사상적으로 지배합니다. 주자학이.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왕양명이 또 양명학으로 또 극복하고 나오는 맛이 있지만 우리는 그냥 500년 주자학으로 쭉 오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 철학자들의 또 그 기질이 보여요. 하나에 꽂히면 끝까지 팝니다. 500년간. 유교만 이랬냐? 그 당시 불교도 고려 말에 들어왔던 선불교를 가나선 이런 거를 500년 내내 끝까지 파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불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체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에만 500년을 몰입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몰입이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부분이 있고 유교나 불교가 다 다양하게 전개되기보다는 그 스승의 학문을 계속 계승하는 쪽에 집중했다.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자유롭게 중국은 오히려 자유롭게 공부하는데 왜냐면 자기들이 또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내니까 그걸 수입에다가 하나만 딱 내가 수입한 그거 하나만 공부하겠다 이렇게
지내왔으니 좀 답답하죠. 또 일본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일본은 바다 건너에 있잖아요.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요. 일본에서는 하고 싶은 것도 하는 거예요. 학설도 또 자기 마음대로도 독창적으로 해석도 해보고. 그래서 이 조선이 애매합니다. 중국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눈치 보면서 공부하는 상황. 머리는 좋아요. 머리는 좋으니까 또 중국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또 거기에 더 창조적으로 개발을 하면서도 눈치를 보고 있는 바로 옆 나라. 그런 지리적 환경도 생각하셔야 돼요. 일본은 일단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바다 건너에 섬에 있기. 몽고도 일본 못 들어갔죠. 태풍 때문에. 이게 좀 안전해야 마음대로 까불 수 있거든요. 막 짓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또 지리적 영향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선 정신계가 왜 주자학 일변도로 갔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주자학의 정수를 또 한국 철학자들이 잘 이해하고 발전시켰던 측면도 있고, 중국에서도 인정합니다. 퇴계 같은 분들은 특히 주자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건 중국 학자들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양면성이 다 있어요, 어디나. 그래서 그런 답답한 거를 좀 저는, 그래서 뭐 이런 주자학 강의를 혹시 하더라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또 주자학을 이렇게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그 답답하게 연구했던 거를 좀 확 트인 넓은 장소에서 후련하게 유불선 다 갖다 놓고 연구해보자 이거죠. 주자학은 유학적으로는 참 설명을 잘했는데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는 편협한 시각이 있었어요. 왜? 불도를 배격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이 또 있어요. 주자는 이게 다 시대적 한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시대적 한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의 시대적 요청은 종교의 초월이죠. 지금은 종교를 초월해서 진정한 영성이 뭔지 밝혀내자. 이 부분에 초점을 두는 환경이다 보니까 좋은 환경이 있죠. 여기서는 한번 후련하게 예전에 말 못했던 것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자명한 거는 뭐든지 취하고, 어떤 찜찜한 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봤을 때 찜찜한 거는 좀 조심하자, 보류하자, 배격하자. 이런 게 제 입장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림 설명이 다 안 돼서 2번부터 읽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2번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읽고 그림 설명 마무리 짓고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올 강의가 마지막, 이제 대학 중용은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으니까 또 이래놓고 못 끝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학 시간, 대학 장구서 시간에 제일 강조했던 그거 하나만 짚고 중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서 지금 우리, 저는 어떤 철학이든 동서양 모든 철학은 요 그림으로 다 설명하죠. 외계에 어떤 철학이 있어도 아마 이걸로 설명 다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주에 딱 이것만, 이 도넛 모형만 이해하시면, 알이죠, 알. 저희 학당 로고만 딱 아신다면, 예.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마음의 세계, 우주 전체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기도 하고요. 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니까,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상징하고 우리 마음의 근원, 예, 양심자리, 참나라고도 하죠. 참나, 양심. 유교에선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본체고요. 이게 이제 펼쳐지면 마음의 세계, 자, 감정의 세계에 펼쳐지면 오늘 이 중용할 거랑 연결해서 이게 유교에서는 이 참나 안에 본성이 있다고 보고요. 본성이 마음 안에 살아있는 게 본성이죠. 마음 안에 영원히 살아있는 게 본성입니다. 요놈이 밖으로 작용하면은 풀을 청자죠. 색깔이 드러난다는 거. 밖으로 드러나 버립니다. 발표가 된 거예요. 발표. 요거는 발표예요. 이건 발표하기 전이에요. 발표 전 갈무리 된 상태. 갈무리 됐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원리가 있느냐. 예. 인, 의, 예, 지, 신의 오행의 원리가 있더라고요. 오행으로 하면 뭐죠, 여기? 여기는 목, 예, 금.
화, 수, 토. 우주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거 확대해 볼게요. 예. 목, 화죠. 예. 목, 화, 금, 수, 토. 토는 이 글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입니다. 목과 화는요, 발산 쪽이죠. 금과 수는 쪼그라드는 쪽입니다. 서늘하다, 차갑다. 더 쪼그라들었죠. 나무가 자라는 거는 고체가 자라는 거죠. 자란다, 기체가 자란다. 자라는 거는 점점 더 발산하고 쪼그라드는 힘은 점점 강해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토에서는 이게 균형을 이룹니다. 이 에너지가 돌고 도는데 그 에너지 중에 발산이 센 거, 약한 거, 수렴이 약한 거, 수렴이 센 거 하면 오행이 나와요. 그래서 음양 없이 오행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의학 하시는 분들이나 여러분들 제 얘기 들으면 충격적인 얘기들 잘해요. 음양은 틀렸고 오행이 맞다든가, 오행은 맞고 음양이 틀렸다든가. 그래서 이런 걸로 싸우고 계신 분들, 또 음양은 맞고 천지인이 틀렸다, 천지인이 맞고 음양이 틀렸다, 다 헛소리입니다. 음양이 있으면 음양의 균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보세요, 양 음만 있어도 가운데 균형이 나와서 천지인이 나옵니다. 그게 한 번 더 분화되면 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있다가, 태초에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하나 안에 둘이 들어있고, 둘이 있으면 가운데가 있어서 셋이 되고, 셋이 있으면 찢어져서 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에서 끝나냐, 오가 아니라 이게 쪼개져서 10 이렇게 쪼개지면 8개도 나오고 끝도 없죠. 무궁한 수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한 점, 우주의 한 점 안에 무한한 어떤 수의 조합이 이미 예정돼 있습니다. 공식으로 있어요. 컴퓨터가 0과 1로 다 모든 걸 만들어내죠. 0과 1이 음양이고 합치면 이제 태극이죠. 그래서 한 점 안에, 태극 안에 0과 1이, 음과 양이 있다는 건 그 안에 음과 양의 무한한 조합도 이미 예정돼 있다. 그게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으로 대표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음양으로만 하면 너무 단순하니까 오행으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설명하기 딱 좋다 해서 우리 안에 오행, 이게 근본 원리라고 제가 부르는 겁니다. 근본 원리. 근본 원리 안에 우주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뭐 이별, 질투, 뭐 다 있어요. 왜? 사랑이라는 정보가 있으면 사랑의 반대 정보도 이미 내재돼 있겠죠. 단 참 이 형이상의 세계에서는 에고가 작동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구현되진 않아요. 상생의 도리만 구현돼 있죠. 이 안에서는 모든 게 하나죠. 하나라는 게 상생이죠, 이미. 근데 이게 딱 펼쳐지면요, 상생 상극이 생겨요. 이제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왜?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발표가 되면, 목이 발표되면 목 기운이지 금 기운은 아니죠. 금 기운이 밖으로 발표가 되면 금 기운이지 서늘하지 목 기운은 아니죠. 불 기운이 밖으로 발표되면 뜨겁지 차가울 순 없어요. 밖으로 이제 발표가 되면요, 그것들 간에는 서로 치고받고 상생상극이랍니다. 이 상생상극과, 그래서 오행 상생상극이 존재해요, 현상계는. 그런데 절대계에는 상생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있는 정보들끼리는 안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이제 형이상은 상생이고 형이하는 상극이다 이러는 거는, 형이하도 상생상극은 다 형이한데 둘이 대조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형이 하의 것들이 사실은 상생상극 하는 거고, 형이상은 좀 그것과는 관점이 다른 의미의 상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싸우니까 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 보세요, 이 다섯 개 정보들이 다 별개의 정보인데 참나 안에서는 하나로 회통돼 있잖아요. 쪼개져 있으면서도 싸우지 않아요. 이게 묘한 상태죠. 이게 동양에서도 태극 그릴 때 음양을 그려놓죠. 우리나라 국기에. 음양이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양이 치고 나가면 음이 밀리고, 음이 치고 나가면 양이 밀리는 상황인데도 왜 상생이라고 하느냐. 둘이 형이상에서는 못 싸워요. 그 원리가 있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게 이제 펼쳐지면 싸워요. 현상계에서는 더위가 이제 치고 올라오면 추위가 물러나고, 추위가 다시 올라오면 이제 더위가 뒤로 물러나고. 자, 이게 차이다. 현상계와 절대계 차이. 그러면 이게 근본 원리가 밖으로 펼쳐지면, 지금 벌써 오행이 밖으로 펼쳐지면 상생 상극의 법칙들이 펼쳐지겠죠. 이거를 보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근본 원리가 있으면 반드시 보편 법칙이 있다. 현상계에서 펼쳐질 때는 보편 법칙이라고 그래요. 갈무리 돼 있을 때는 근본 원리. 사실은 둘 다 똑같은 주자학에서는 둘 다 리입니다. 리.
주자, 둘 다 리인데 주자가 이렇게 구분했죠. 요거는 소, 마땅당, 예. 마땅히, 이게 뭐죠? 잘못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 그러니까 보편법, 지금 마땅히, 오행상생상극, 즉 오행상생상극을 생각해 보세요. 목생화, 나무는 불을 살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수극화, 물은 불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마땅히 그러한 법칙들, 현상계 우리가 쓰는 모든 자연 법칙들은 우리가 발견해 가지고 활용하는 자연 법칙들은 다 그게 과학적이건 철학적이건 보편 법칙입니다. 그리고 다 소당연이에요. 마땅히 그래야 돼요. 왜 효도해야 되죠? 마땅히 그래야 되는 그 윤리 법칙도 소당연이에요. 물은 왜 아래로 흐죠? 물은 마땅히 아래로 흐르게 돼 있는 거예요. 보편 법칙상. 불은 위로 치솟게 돼 있고 물은 아래로 향하게 돼 있다. 자, 이런 게 소당연이고 요거는 소이연. 소이연이라는 거는 까닭이죠, 까닭. 마땅히 그러한 원인. 그래서 그런데 왜 물은 아래로 흐르나요? 산은 왜 높나요? 근본 원리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먹은 원판을 소이연이라고 그래요. 우주적인 원인. 그 원인 때문에 밖으로 이런 마땅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의 실상입니다. 이게 동서양의 모든 철학적인 진리를 제일 잘 설명해줘요. 송나라 때 주자가 이런 정리를 탁월하게 해냈기 때문에 조선은 이런 개념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이 나라를 열었어요. 일종의 철학왕국이에요. 이 철학 이념을 현실에서 구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이니에지하라는 사랑하라, 정의로워라, 예절을 지켜라, 지혜로워라, 성실하라고 하는 우주적인 명령을 지구 차원에서 이 지상에서 보편 법칙에 따라 어떤 식으로 사랑할 건지, 어떤 식으로 정의로울 건지, 어떤 식으로 예절을 할 건지 구체적인 보편 법칙을 이 지상에서 구현하겠다. 이게 원래 나라를 세운 정도전의 머릿속에 있던 철학적 구상이에요. 조선은 이런 원리 하에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정도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성계는 또 다르게 생각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성계가 돈과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세울 때 정도전이 조선 문명을 설계했기 때문에 조선 문명을 설계한 사람 머릿속에는 이런 철학 왕국을 꿈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신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원리가 일어나려면 신하 중에 성리학을 제대로 공부한 신하들이 정치를 주도해야 돼요. 근데 이성계 생각은 어때요? 이성계 이방원 생각은 우리 이씨 가문이 주도하는 거지 누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 싫죠. 둘이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지만 힘을 합쳐야만 나라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합작을 해서 나라를 세웠죠. 하지만 결국 얼마 안 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머릿속이 다르니까. 이방원은 내가 이제 왕 돼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요런 철학적 관념에 얽매이고 싶지 않죠. 근데 이 삼봉, 제가 석사 논문이 삼봉 정도전으로 썼거든요. 그러면 이런 머릿속에 이 구상이 꽉 차 있어요. 이걸 이루어보리라. 그래서 스승도 빛이라고 합니다. 정도전도. 그래서 정도전도 사실 할 말 없어요. 자기가 벌써 한 짓이 이색이나 자기 스승들, 선배들 배신하고 동료들 배신하고 자기 뜻을 구현해보겠다고 덤빈 게 있어요. 그 욕심부린 것 때문에 또 안 좋은 과부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높게 쳐줄 부분은 이런 구상을 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설 때 이런 구상하고 세운 나라가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점에서는 우리가 생각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예요. 이 원리를 여기서 소이연의 세계를 소당연의 세계에서 구현하겠다. 그럼 이 바깥으로 구현된 건 우리가 사물 그럽니다. 사물의 세계. 일과 사건과 물건이에요. 물건을 대상으로 버리는 작업이 사죠. 또 달라요. 사와 물을 또 구분하면. 여러분, 펜은 물건이죠. 펜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건 일이죠. 일과 물건이라는 거예요. 사물 그럴 때. 그래서 그냥 내 사라고도 하고 그냥 이걸로 대표하기도 하고 물이라고 해서 대표하기도 해요. 상관없습니다. 굳이 두 개를 썼을 때는 구분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사물의 세계. 우리가 뭐라고 그 살아가는 세계는 다 사물의 세계죠. 그 초월한 양심, 본성의 세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요 이니에지의 원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그럽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원리가 살아있다.
이게 그래서 이니지가 본성이에요. 여러분 본성은 사랑하라, 정의로우라, 지혜로우라, 성실하라, 예절을 지켜라입니다. 이 본성을 어기면 찜찜하고 지키면 뿌듯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본성으로 있습니다. 그럼 식욕, 성욕도 본성인가요? 그것도 본성이에요. 그건 에고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양심의 본성이고 욕심의 본성이 있고 그래서 그걸 기질지성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본연지성이라고 해요. 본래 에고된 조건에서 여러분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욕심의 마음과 양심의 마음, 순수 양심의 마음이 있으니까 순수 양심의 본성이랑 욕심의 마음의 본성이랑은 다르겠죠. 성질이 다릅니다. 다 어차피 본성이에요. 주자학에서는 다 인정합니다. 둘 다 본성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할 때 예, 본연지성, 예, 기질지성 두 개를 구분합니다. 어떤 이미 에고가 외로운 마음이 에너지와 진료를 갖게 됐을 때 갖는 본성이 있고 본연의 마음에서 갖는 본성이 있으면 이게 이니지고요. 예, 기질지성은 이제 희로애락이죠. 희로애락. 이제 내 욕망이 충족되면 기쁘고 이것도 오행이에요. 똑같이 보세요. 똑같이 오행입니다. 희, 기쁨이, 락, 이루어지면 커지고 욕망이 이 가운데는 욕심이 있어요. 욕망이 좌절되면 분노하고 더 가면 이제 슬퍼지죠. 희노애락이 돌고 돕니다. 이것도 오행의 원리대로 모든 건 우주에 존재하는 건 다 오행의 원리 더 줄여서 말하면 음양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를 도처에서 발견해낸 거예요. 예전 철학자들. 그래서 우주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뭐라고 떠들어도 예전 철학자들이 직관했던 우주의 원리는요. 형이상학 차원에 존재하는 정보를 직관을 통해서 봅니다. 여기는 추리로는 못 봐요. 추리로는 이 세계 것만 추리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직관이에요. 명상 없이는 못 들어가요. 예전 철학자들은 명상을 해서 시공 없는 차원까지 가서 이 원리가 있다는 걸 확증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여기서 뭐라고 설명해도 이 세계는 못 가보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철학자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철학자들이 그냥 갑자기 공부하다가 헛것 보고 막 지르는 게 아니에요. 왜? 전 세계 모든 철학자들이 다 똑같은 저 직관을 해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설명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조금만 더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 그림은 다시 한번 기억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법칙 탐구에서 두 가지 입장차가 있다. 과학적 접근이 있고 자 철학적 접근이 있다. 이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대학 얘기하다가 소학 얘기가 있었죠. 소학. 이게 소학이다. 이 철학 공부가 대학이다. 지금 생각하는 흔히 초등학교와 그냥 고등학교나 대학교의 구분 정도로 알고 계시지 말라는 거죠. 실제로 예전 소학이라고 하는 데서 가르치는 애학 사어 서술에서 서, 글자 알아 원리 알기, 글자 쓰는 게 아니에요. 서,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리 알아내는 거예요. 서, 수, 수학자라고, 사, 활 잘 쏘고, 수레를 잘 몰고 이걸 어린애가 어떻게 해요? 수레 몰기를. 수레몰기 아니면 말타기로 풀거든요. 애학 사어에서. 그래서 실제로 소학은요 단순히 어린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이 소학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소당연의 세계를 연구하는 게 소학입니다. 이걸 주자가 분명히 밝혀요. 주자 오류에서 소당연은 소학이고 소이연을 탐구하는 게 철학이다. 이거 분명하죠. 자, 형이하의 세계에서 보편법칙을 탐구하는 건 과학이고 형이상의 세계에서 이 보편법칙의 근거를 직관으로 알아내는 것은 철학이다. 자, 이거를 송나라 때 이미 설명이 다 됐어요. 조선 고려 말에 조선 초기에 이미 이 철학이 다 들어와서 이런 철학적 개념으로 무장한 철학자들이 조선 고려 말 조선 초부터 그득합니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선 후기쯤 왔을 때는 전국의 동네마다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요, 물자는요, 조선시대가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신라나 고려 때에 비해서 훨씬 사치스럽죠, 그때 문화들이. 조선은 검소. 뭐 사대부들만 누리고요, 일반인들은 정말 제대로 물질문명을 못 갖추고 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요, 정말 열악한 문명이었어요. 다른 문명에 비해
너무 이게 뭔가 내놓을 만한 문화적인 이게 없어요, 별로. 백자 하얀 거, 아무것도 안 해놓은 거, 이런 거. 왜 이런 게 유행했을까요, 조선에? 조선은 정말 검소, 좋게 말하면 검소, 질박. 그런데 뭐만 가지면 사대부들이 뺏어가니까 잘 안 가졌어요. 백성들이 뭘 잘 안 가졌어요. 탐날 만한 물건을 내가 들고 있으면 양반들이 와서 핑계대고 뺏어가니까. 물자도 부족했고 여러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부족하니까 더 사대부들도 여유롭지 못하니까 뭔가 힘없는 사람들 거 뺏어서 자기 거 채우고. 조선 후기까지 가다가 그러다 조선이 망해요. 조선 보면 그런 부분 보면 참 뭔가 저도 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튼 그 철학 정신만은 우리가 또 배워서 취하자.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건 저는 놀랍다고 봐요. 전 세계 어디서도 이 정도 철학을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하고 철학자들이 나라에 이렇게 우글거렸다. 공부를 잘했건 못했건 간에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우리 문명이 이뤘던 하나의 성과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는 진리입니다. 망고 불변에. 지금 우리가 그대로 수용해도 좋아요. 연구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탐구하는 건 보편 법칙입니다. 형이하의 세계에서 인과관계를 연구하는 것뿐이에요. 인과. 어떤 원인에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즉 상생상극의 법칙에 해당되는 그런 현상계의 이런 일들. 지금 이게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시는 건 사물만 보여요. 사건과 물건만. 근데 여기서 만유인력 법칙을 찾아냈어요. 보편 법칙을. 그렇죠? 근데 우주에 보편 법칙이 있지? 왜 마땅히 늘 보편 법칙, 그 만유인력 법칙이 작동하지? 그 근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 안에 신성의 세계, 참나의 세계에서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서 애초에 그렇게 여기서 이제 서양 철학자들이 말한 이게 이데아의 세계죠. 이데아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이런 거야. 여기까지 알아내야 끝나요. 그래서 조선 선비들이 던지는 그 선비들 문집에 나옵니다. 그 면우 곽종석 선생님이라고 제 조선 선비 책에 조선 선비 예전에 낸 책 지금 절판했어요. 새로 쓰고 있으니까 또 내년에나 다시 나갈 겁니다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사람들은 산이 높다. 마땅히 산은 높지. 이것만 알고 왜 산이 높은지는 모른다. 그럼 사람들이 왜 산이 높은 줄 어떻게 알아내요? 과학적으로 이런 이유로 높아졌다는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철학자들이 말하는 왜 산이 높은지는 우주에 어떻게 음양오행의 원리가 애초에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산이 그 모양으로 나왔는지 이거예요. 즉 8개 중에 산이 간괘죠. 간괘의 우주적 정보를 읽어내면 현상계에서 꼭 산이라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어느 우주에도 산이라는 게 나온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이거 근본 원리와 보편 법칙의 이런 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 유학자들은 정확히 알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과 이것만 조금만 구분해 드리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소학교에 지금 우리 초등교육이나 이제 중등교육 가서 주로 배워야 할게 사실은 과학의 영역입니다. 사실은. 왜? 근본 원리는 대학에 가서 배우는데 대학은 15세 이상 중에 뛰어난 인재만 가르치고 7세, 8세 되면은 소학 가서 배워야 된다. 즉 소학은 이게 대학과 소학이 보편법칙이 더 접근이 쉽고 근본원리는 접근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니까 어린 나이에도 접근이 가능하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과학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가지고 만유인력 법칙 설명하는 건 쉬운데 이거의 우주적인 원리를 직관의 세계에서 얘기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과학부터 배우는 게 맞고 과학의 세계에 나아가서 애학, 사어, 서수 같은 예절, 음악, 음악의 원리, 음악의 보편 법칙, 예절의 보편 법칙,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절을 하는지 이런 거를 배웁니다. 그래서 뭐 수학의 원리 이런 거, 수학의 보편 법칙 이런 걸 배워서 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데 자 과학의 보편 법칙을 배워가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직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 공부 시작부터 양심을 직관하는 법이 나옵니다. 몰입의 4단계라는 게 나와요. 대학에 처음에 1단계에서 지 대학 1장에 바로 나옵니다.
그 7주를 안 뒤에 마음이 안정이 오고 이게 몰입 2단계예요. 몰입 3단계. 그러면 고요함이 오고 4단계 아주 마음이 안락해질 때가 온다. 요게 불교에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입니다. 그 다음 플러스 입바사나가 따라와요. 입바사나 수행이 오는데 그게 뭐냐? 려 사려한다. 5, 6 그러면 답을 얻게 된다. 득. 대학 1장에 이게 나와요. 상강령 설명 딱 한 줄 하고 바로 이게 나와요. 마음을 먼저 원하는 대상에 그쳐라. 그 다음에 안정이 온다. 그 다음에 잡음이 사라지고 고요해지는데 아직 안락하진 않다. 좀 더 들어가면 심신이 안락해질 때가 온다. 그때 사려를 자명하게 사려를 하면 답을 알아낼 수 있다. 이 설명하고 대학 체계가 들어갑니다. 즉 대학 공부를 하려면 일단 불교식으로 말하면 사마타 입바사나의 마스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형이상의 세계를 직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애초에 본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니까 왜 이니에이지를 해야 되는지까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효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과학의 세계에서는 소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부모님한테 효도하라는 걸 배우죠. 그게 보편법칙이다라고 배우는데 그게 왜 그러는지는 여기 가서 대학 와서 본성을 알아야 내 본성이 이렇게 생겨먹었으니까 그렇게 행동해야 했구나 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요게 제가 대학 장고서에서 설명 다 드렸던 거예요. 예. 요 흐름 이해되시죠?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고 뭐 물리학을 연구한다, 의학을 연구한다, 철학을 연구한다 여기서 기반하지 않고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는 잘못된 어떤 그 오류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철학과 과학의 영역은 분간하라. 그리고 이제 철학적 근본 원리만 알면 되느냐? 아니에요. 반드시 철학적 근본 원리는 보편 법칙을 통해서 지상에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일을 해서 될 일이냐 아니냐. 자,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마땅히 가족한테 이 말을 해야 옳으냐 아니냐. 직장에서 동료한테 내가 이 말을 해야 마땅하냐 아니냐. 이것까지 판정하실 수 없다면 공부를 제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과학 공부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과학은 자기가 연구한 분야의 보편 법칙밖에 몰라요. 그런데 자, 그런데 과학은 주로 사물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물리적인 보편 법칙을 추구하는데 철학은 윤리적인 보편 법칙을 추구하는 철학적 보편 법칙이라는 게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과학적 그러니까 다 과학인데 철학 과학으로 나누다 보면 과학에 해당되겠지만 이 과학의 영역 중에도요 철학적인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보편 법칙의 세계에도 철학적 보편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지구과학을 연구한다. 그럼 그건 지구라는 어떤 대상의 보편법칙을 연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한 보편법칙은 근본원리 이니지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실천적으로 구현돼야 옳은 거냐 하니까 사물의 세계에서 연구하는 건 맞는데 윤리적인 보편법칙들은요 철학적 보편법칙이라고 제가 부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철학적이에요. 자, 크게 나누면 보편법칙을 탐구하면 과학, 근본원리를 탐구하면 철학인데 가만히 보면 이 과학의 영역이라는 것도 둘로 쪼개진다는 거죠. 철학적 세계에서 나오는 결론으로서의 보편법칙들은 이건 이 단순한 어떤 과학의 보편법칙과는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과학적 보편법칙 아니면 이거를 물리학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사물의 보편법칙이라는 의미에서 물리적 보편법칙 이거는 윤리적 보편법칙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자 그러니까 과학적 보편법칙을 지금 우리 이 지구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탐구했어요. 사물의 법칙 많이 알아냈어요. 그런데 왜 인류가 힘들죠? 과학적 보편법칙을 엄청 알아냈어요. 그래서 자연을 많이 지배하게 됐어요. 별짓도 다 하게 됐어요. 줄기세포 가지고 막 조작도 할 수 있어요. 왜? 보편법칙을 알아냈기 때문에. 법칙을 알아내면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알아내면요, 내가 장악할 수 있어요.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통제 못하고 있죠? 선과 악에선 통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아낸 건 아니에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그거는 철학적 보편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과학 탐구만으로는 안 나와요. 자, 과학적 보편법칙들은 특징이 근본 원리까지 연구하지 않아도 이미 이 물질의 세계에서 자명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명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죠.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보편법칙을 파악했다면 해와 달이나 별의 운행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죠. 장악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자 형이하의 세계지만 우리가 남한테 선을 베풀고 악을 짓고 하는 것들은요. 이거는 현실에서 자명한 입증을 해내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자 그래서 이 물리세계랑 좀 다르다. 그리고 나중에 발생한 그 결과가 그 원인 때문인지 알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탐구하기가 어려워요. 아인슈타인이 고백한 게 있어요.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과학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과학은 자신 있지만 사회가 이거는 자신 없다. 왜? 변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즉 어떤 원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실 실험실이 아니잖아요. 우리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실험실처럼 통제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학적 보편 법칙을 찾아낸다는 건 나는 못하겠다 하고 그래도 내가 접근해 보겠다 해서 쓴 글이 있어요. 나는 왜 사회주의자인가 이 글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왜 개인주의자가 아니고 사회 전체적 관점을 대화적인 관점을 이 사회는 추구해야 되는가 이걸 써놓은 거예요. 개인만 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된다. 사회 전체에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봐야 된다. 요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글이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공산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기 우리랑 입장이 같죠. 사실 양심주의죠. 양심주의. 자, 그 이해되시죠? 자, 어떤 게 선인지 악인지 과학적 실험처럼 빨리 실험을 통해 판명된다면 인류는 다 선하게 살았겠죠. 그 판정이 안 돼요. 판정이 안 되는 부분은 어디서 판정해야 될까요? 철학에서요. 그러니까 이 소학에서는 주로 바로 현장에서 결과를 실험을 통해서 현장에서 결과를 바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것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즉 상대방한테 어떻게 예절 지켜라 이런 얘기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율법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은요. 여기서는 설명은 다 못 해줘요. 그냥 어떤 일정 법칙으로 이렇게 절을 할 때 아주 어른 만나면 허리를 이 정도 숙이고 이렇게 대강 설명만 하지 왜 그래야 되는지는 결국 철학에서 끝납니다. 대학 가야 배워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자 과학은 물리적 보편법칙 위주고 철학적 보편법칙도 가르치긴 합니다만 원리를 다 왜 그런지는 설명을 다 못 시켜준다 사실은. 근데 대학에 오면 자기 본성을 딱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불교로 치면 견성을 한다고요. 견성을 하고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대학 과정입니다. 자기 본성을 알고 공부하니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됐구나. 오히려 이제 철학적 보편법칙의 박사가 됩니다. 근본 원리를 이해한 만큼 현실 사회에서 어떤 행동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석을 더 명확하게 하게 돼요. 이 실력이 점점 늘어가면 논어에 나온 것처럼요. 15세에 난 대학의 뜻을 세웠다. 그게 대학입니다. 15세에 원래 대학 들어갈 나이거든요. 공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문의 성취 단계를. 그걸 30세에 나는 학문이 확립됐다. 어떻게 양심 지켜야 되는지 학문이 확립됐다는 건요. 윤리적 보편법칙 지키는 방식,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해서 내가 독립된 학문 체계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불혹. 아, 40의 불혹. 네 번째가 아니라 40의 불혹.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갔더니 불혹. 현실의 어떤 윤리적 보편법칙을 찾아내는데 의혹이 하나도 없어졌다. 일만 맞닥뜨리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답이 탁탁 나왔다. 50의 지천명. 그런데 윤리적 보편법칙에 대한 이런 탐구를 하지 않아도 천명은 여기입니다. 근본 원리에서 그냥 답이 그대로 이 현실에서 내가 근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연구 보편법칙을 연구해서 내가 이 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성이 시키는 대로만 해도 보편법칙 딱딱 맞게 되는 시절이 오더라 하는 게 지천명이. 60의 이순. 점점 더 그 법칙에 순종하게 되더라. 근본 원리에서 그대로 내 내면에서 예, 그 솟구치는 그 자명 찜찜의 결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죠. 이순은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70의 정심소욕 분류구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다 맞더라 하는 거는 여기가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근본 원리 그대로 자기 삶의 결이 보편법칙으로 구현되는 세계. 여기까지 만드는데 그 꼭 70세를 상징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인생의 7단
그 1단, 2단 한 그 한 나이가 1단이라고 치면 한 7단쯤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게 공부의 단계죠. 이래시죠. 공부가 자 처음에는 과학 공부로 시작합니다. 철학자도 눈에 보이는 자명한 것부터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뭘 연구합니까?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중에 자기가 알아낸 근본 원리만큼 이니에이지에 대해 자기가 알아낸 만큼 현실에서 보편 법칙으로 구현하다가 점점 그 힘이 커져서 근본 원리도 선명해지고 근본 원리를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예, 자명해지는 단계가 오더라. 이게 자기 마음을 온전히 드러낸 단계죠. 이게 성인입니다. 불교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다 이 이론 그대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오랜만에 다시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처음 듣는 것 같으시면 안 되고 지겹죠 이런 얘기. 예. 이 얘기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중용 좀 들어갈게요. 자, 이런 그 대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제가 주로 드렸고요. 이제 중용에서는 또 맛이 달라진다고요.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자, 철학, 과학이 있습니다. 철학은 주로 근본 원리를 탐구하죠. 과학은요, 보편 법칙을 탐구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 주로 탐구하는 보편 법칙이 예, 물리적인 보편 법칙, 예, 과학적 보편 법칙입니다. 예, 보편 법칙 따로 안 쓸게요. 보편 법칙.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데 근본 원리가 어차피 실상의 현상계에서 쓰이려면 보편 법칙으로 펼쳐질 거 아니에요. 현상계에서는 무조건 보편 법칙이니까. 그래서 이때 보편 법칙을 철학적 윤리적인 보편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즉 선악을 다뤄요. 어떻게 하면 선이고 어떻게 하면 악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내는 겁니다. 여기 이 세계에서는 선악을 판단한다기보다는 사물의 인과 탐구에 더 핵심을 주는 거죠. 즉 어떻게 쓰면 더 좋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떤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 인과 법칙을 탐구하는 게 더 주라면 예, 결국 다 인과인데 선악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철학적 보편 법칙은 선악을 탐구해요. 즉 인과를 잘 알다 보니까 자 물리 세계의 인과만 알아낸 게 아니라 내 행동에서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써야 선이 되는가, 어떻게 마음을 쓰면 악이 되는가, 윤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여기서부터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과학 공부고 이해되시죠? 같은 겁니다. 인과랑 선악은 같은 건데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줬어요. 인간의 문제에선 선악이라고 얘기해야 잘 와닿으실 거예요. 선악의 문제. 그래서 우리 지금 물질명의 시대라는 게요. 물리학자들이 철학자 노릇을 하려고 하시는데 안 돼요. 물리학자는 물리학을 다루시 물리 세계에서 인과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선악의 문제는 철학자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인간 본성의 심오한 영역까지 탐구해보지 않고서는 선이다 악이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주도하는 세계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선악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이 뭔지 아세요? 공익이에요. 공익. 모두에게 이로운가 해로운가 여기까지는 탐구합니다. 자, 과학자들이 탐구할 수 있는 영역 최고의 영역에서 이 선악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건요 공익이에요. 공익. 즉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이로운가. 이걸 양적으로도 따지고 질적으로도 따지죠. 공리주의자들이 그 정도 수준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긴 빠진 게 있어요. 근본 원리에서 나오는 선악이 아니죠. 근본 원리에서 바로 나온다는 것은 우리 양심의 소리입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공익만 따졌다. 정확한 판단을 못해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강의 들어보셨어요? 책 보셨어요? 자꾸 모순에 빠지는 게 모두에게 이로우면 그러면 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딜레마에 빠지는 그럼 이걸 선이라고 해야 돼? 악이라고 해야 돼? 또 다른 판단 기준이 요구하게 된 거예요. 공익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게 뭐겠어요? 양심이죠.
양심의 소리에 따라 선악을 판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준이 양심이 됩니다. 즉 지금 전 세계에서요 윤리나 도덕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과학적 접근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 이분들만 해도 양반들이에요. 양반들이죠. 좋은 의미에서. 공익까지 따져주면 고맙죠. 그런데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공익 가면은 그러면 한 명이라도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갑자기 답이 안 나와요. 그럼 한 명 손해보는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둘 손해보는 것보다는 한 명 손해보는 게 낫지. 자, 그럼 만약에 낫다 그러면 그 일을 할 때 미안해할 필요가 없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손해보는 거. 이미 양심이 배제되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손익 계산도 안 나옵니다, 사실. 그래도 어떤 수치적으로나 이렇게 뭐 자기들의 접근법대로 분석을 한다고 해도요, 저게 양심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양심적 찜찜함이나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안 됩니다. 공익을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공익적으로 이게 또 공익이야 라고 했을 때 밀어붙이는 되게 소시오패스적인 모습도 나와요. 야, 여기 이 땅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토지 강제 수용합니다. 골프장 짓는다고. 그게 국가가 그걸 나서서 도와줘요. 그게 공익시설인가요? 골프장이? 이런 거에 대한 합의도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합의도 안 돼 있는데 지자체 이런 데서는 또 자기들한테 유리하면 질러요. 그러면서 뭘 내세우죠? 공익을 내세웁니다. 양심을 내세우진 않죠. 공익을 내세워야 뭐 좀 덮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공익. 봐, 니만 손해보면 다 좋아져. 이 논리로 누른다고요. 공익의 한계가 뭔지 아시겠죠? 나까지 좋아져야 공익 아닌가? 아니야, 그건 현실상 불가능하고 현실에서는 너가 손해보면 다 좋아져. 뭐가 이상하죠? 그랬을 때 당당히 밀어붙이는 힘이 나와요. 공익만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은. 신기하죠? 근데 이 공익이 애초에, 자, 공익이 나쁜 건 아닌데 공익선만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 그런 함정에 빠지는. 근데 공익이 애초에 뭐에서 나온 거죠? 양심에서 나왔죠, 공익도.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챙겨야 되죠? 그것도 근거가 없잖아요. 즉 공익도요, 들어가면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막연히 그래야 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명분을 대기 좋은 거죠. 공익이란 명분을 대고 사익들을 추구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근본이 뭐가 문제냐? 과학의 영역에서 선악을 탐구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철학적 영역에서 선악을 탐구했다면 양심적 찜찜함이라는 게, 양심적 뿌듯함이라는 게 이 모든 선악의 결정적인 어떤 잣대인데 거기에 빠지고 공익이라는 게 들어서면 양심 없는 사람들끼리 공익을 따지면 결국은 자기 사익을 누가 더 멋있게 포장하느냐로 가요. 그럴싸한 명분을 대느냐. 여기서는 양심을. 자, 그런데 저는 공익을 배제하자는 게 아니라 왜 공익을 위해야 되죠? 라는 화두를 품어보시라는 거죠. 과학자들은.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왜 공익을 추구하고 있지? 라고 들여다보면 저 내면에 양심의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를 따르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양심에 기반한 공익이라야 진짜 공익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하시라. 즉 인과상 공익을 추구하는 게 모두에게 더 이득이다까지는 알아내실지 몰라도 애초에 왜 공익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면 철학의 영역에서는 아직 그 초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국가 정책도 이런 것도 또 법정 판결도요. 판결도 원래 재판하는 분이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써 있죠. 법과 양심에. 제가 말한 양심까지는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헌법에 양심이란 말이 이왕에 있으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고 할 때 단순히 법조문 그대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게 아니죠. 양심 가지고 잘 재량해보라고 돼 있는 거죠. 그 양심이 뭐겠어요? 찜찜하냐 뿌듯하냐. 너 판사로서 찜찜해 뿌듯해. 요거 느껴보셔야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 안 하십니다. 원래 헌법도 꼭 그런 양심을 얘기한 건 아니니까. 본인의 소신 정도 의미하겠죠. 근데 저는 이항에 들어있는 말이니까 양심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이해하셔서 푸시면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해야 올바른 판결이 나오고 모든 국민들이 봐도 뿌듯한 참 정의 구현이 됐네
판결 잘하네라고 느끼게 될 거고 국가정책도 단순히 공익이란 말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양심이 없는 공익이라는 거는요, 그거는 사이, 그거 누군가는 재미 볼 거 아닙니까? 누군가 재미 보는데 자기 재미를 보면서 다수도 끌고 들어가는 거죠. 너네도 재미 보잖아. 공범이지. 같이 누리자. 이런 논리가 되기 아주 쉽다. 양심 뺀 공익은, 원래 공익은 좋은 말인데 양심을 이해 못하는 공익이라는 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 이해하셔야 돼. 이게 이거를 철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럽니까? 철학적 보편 법칙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과학적 보편 법칙만 따지니까 수치적으로 이게 더 이득이다. 모두한테 이게 더 이득이다. 이런 소리를 아무리 짓거려봤자 집 뺏기고 쫓겨난 사람의 한을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부당하다고 우리는 느끼거든요.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세상 기준과 내 기준이 다른가 보다. 나는 저게 부당한 것 같은데 세상에선 저게 법으로까지 정해져 있다. 국가까지 나서서 저런 짓을 한다.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오판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순수한 양심이 맞아요. 왜? 그게 더 철학적 보편 법칙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럽니다. 일반인이 뭘 알겠어라고. 니네가 법을 알아? 네. 근데 일반인이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 니네가 양심을 알아? 아시겠죠? 공익의 함정이 있다. 양심에 기반한 공익이냐, 양심 뗀 공익이냐.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이런 요 정도 정리했으면 뭐 제가 더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도 질렀잖아요. 양심 전문가에게 맡겨라. 공익 떠든다고 다 양심을 아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심 없는 공익에는 분명히 사익이 엄청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발견될 때마다 놀라시겠죠. 그래서 양심 전문가들이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결정하고 집행해야만 가장 깨끗한 정치가 나온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